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법당국은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형식의 소셜 시큐리티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지 이사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회보장당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사법당국과 손잡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장 성행하는 사기 행위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받는 것입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외시키는 것도 허위 작성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사진을 사용해 소셜 베니핏을 가로채는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They do try to defraud social security. We catch them that they can't come back and try it again. So we're going to be having penalties for them, one doing it and two preventing them from coming back.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보고하지 않고 3자가 지속적으로 수혜금을 챙기는 행각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사기 단속반 산하 장애수사팀이 지난 1998년에 설립된 뒤 지금까지 36억 달러에 달하는 국민들의 세금이 사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방안을 구축 중입니다. We're also hoping to give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dditional tools, better ways to try to go ahead and make sure they detect fraud or errors and go after those who attempt to commit the fraud. 또한 최근 들어 사회보장국 직원으로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사기 전화를 거는 등 검은 손이 판을 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믿을 수 있는 웹사이트나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절대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And if somebody from calls up and says that they work for the government or they work for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nd wants your personal information, don't give it out. 사회보장국 사기 단속반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과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